벌어지는 곳은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증명할 길은 없어.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는 쪽이 진실이 될 거야. 안 되는 이유. 난 미친년이잖아.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